요즘 지역 건설업계가 공사 발주를 분리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결국 기계 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조례안이 오늘 충청북도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기계 설비 공사를 따로 발주하느냐 마느냐. 말자는 건설협회와 따로 발주하자는 기계 설비업체 간 간담회는 불을 뿜었습니다. 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에 과당 경쟁으로 갈등만 불거질 것이라며 분리발주 조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조해서 이렇게 수주하자고 이렇게 만든 게 건설 단체 연합회인데 지금 이럴 때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또 각자 분야별로 들어가서. 반면 기계설비 건설협회는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하자 책임도 명확해진다며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전문 업자에게 맡겨 원가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 전문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상의법이 있고 다른 시도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기계설비 업계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설협회하고 또 기계설비협회 양측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이 조례안의 운명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